트럭이 있다. 지금 여기에 스페니시 애들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다가 막 정크를 놓고 묵지도 않고 그냥 나니까 그 옆에 여러분 뒤따라 가면 그냥 쓰레기가 날려. 그러다 사고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런 사람들은 아무 국회요, 이러고 다니죠. 뭐가 문제?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없어.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남을 해를 끼치는 게 문제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다 감옥에 보내야 돼.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감옥에 보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껏 잡아다가 그 시간과 노력과 돈 투자해서 다 잡아놓으면 나중에 풀어준다.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또 금방 죄짓고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야. 예, 무책임한 사람. 다 정치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책임. 예,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책임감. 하나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지금 이 본문에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를 봤을 때 그냥 뭐 평범하고 그런 제사장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냥 뭐 어떤 악한가 뭐 정말 인위적으로 자기가 악하고 뭐 일부러 그러고 그런 건 사실 볼 수 없다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엘리의 그 무책임함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엘리의 무책임,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것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아, 나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다고 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라. 아, 뭐, 저 사람들은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그런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의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무책임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엄청나게 악해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진리가 전파 안 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 한다는 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도 바꾸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여러분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엘리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 예? 여기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은 중요해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몰랐던 세상에 그냥 막 사는 사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괜찮다고. 그래, 왜 문제니? 괜찮은 하나님의 괴로움이나 떨림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 괜찮은 사람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역,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결국에 엘리가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고 그냥 평범하고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비참한 모습 죽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아세요? 주님의 일을 섬기는 특히 지도자로서 이런 식으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으려면 사도바울처럼 그런 모습으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중요한. 어차피 인간 죽어요. 주님 안 오시면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별로 없다, 나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all the way 대적하다. 대적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다가 그냥 이렇게 꼬꾸라져가지고 깍 하고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싸네. 네? 목이 부러져 주네. 목이 부러져 주네. 그건 보세요. 이는
그가 나이 많고 무거웠기 때문이라 했어.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그 사람이 그냥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괴를 빼앗겼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죽은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 같아요. 뭐가 문제야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영광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떠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이 무책임으로 해놔가지고 영광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서 떠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통치를 하셨던 신정을 통치하고 주님께 직접 통치하신 그 시스템을 없애버린 이 사람의 무책임으로 인해가지고 이 자식들로 인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통치하신 직접 통치하시는 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엄청난 일들이 결국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저주받는 거죠. 그렇죠? 사울 왕으로 섬기자. 그 계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킹을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처절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필리스테인들에게 완전히 패배된 여기 10절에 맨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다. 전쟁에 다 도망가 큰 살도 있고 그 다음에 3만이 그냥 죽어버린 생각이었어요. 3만 명이 군대가 3만 명이 그냥 완전히 그냥 쓰러졌죠. 처참한 패배. 그쵸?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의 괴를 빼앗고 3만 명이 쓰러졌고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아스도 죽은 결국에 이 한 사람의 무책임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식들도 죽고 물론 그들의 죄죠. 그 다음에 하나의 괴를 빼앗고 하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의 신정 통치가 떠나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자, 지금 2절에 보면, 4장 2절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 대열을 정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4천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자, 우선 패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지도자가 어떻게 써야 되냐? 지도자가 바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4천명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했을 때 3만이 그 다음에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뺏기게 됩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길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네들이 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하느냐. 그쵸?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때 우리가 4천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 자기 자신 회개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한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 근데 대부분이 그 제일 첫 번째 단계를 빼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행하든가 환경을 불행하든가 다른 사람을 브레임이라든가 다 자기만 빼놓고 다 브레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악한 거거든. 그게 인간이 사악한 거. 어째 주께서요. 그 다음에 주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결국에는 자기네들 아이들. 그 궤가 언약 배가 자기를 구원한대. 생각해보세요.
어떤 물질이 여러분 구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훨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요. 내가 주의 말